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물다 센서 수집입니다. 2023년 7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철수한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의 일부 인원들이 벨라루스에서 군사 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수도 민스크에서 동남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 아시포비치 인근 군사 지역에서 벨라루스 장병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교관으로 참여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퍼프 소장의 해임으로 인해 러시아 군대 내부와 러시아 시민단체 사회에서 분노가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밀블로거들은 포퍼프의 해임에 대해 러시아군을 비난하였으며 러시아 사령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라낸다며 러시아 군수 내부들의 무능함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에 대한 사보타주가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에 위협적이라며 생산시설들과 무기, 장비들을 파괴하는 사보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에 대한 탈환 의지도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14일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샤이드 드론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7대의 샤이드 드론과 S-300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샤이드 드론 16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나 모두를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리브리 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기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바흐무트, 멜리토폴, 베르단스크 방향입니다. 크리미나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북서쪽 18km 지점과 크레미나 서쪽 16km 지점에서 공세작전을 펼쳤습니다. 크레미나 4방향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토르스키 인근까지는 진격한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토르스키를 함락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인근 숲지역을 향해 공격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크레미나 남쪽에 위치한 숲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바토베 전선에서도 전투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스바토베 중요 요충지인 노보셀리브스케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으나 미국 전쟁 연구소에서는 노보셀리브스케가 함락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9에서 15km 지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근처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고 바흐무트 주변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전투 능력을 보존하면서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고지들을 전부 다 장악하여 포격을 한 뒤 러시아군을 고사시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서쪽과 북서쪽 방향에서 공세를 수행한 모습입니다. 또한 각종 운하와 댐이 밀집 된 지역과 고지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며 전략적 요충지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서도 교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린카 남동쪽 지역에 있는 메리네츠에 대한 공격을 감행, 탈환했습니다. 또한 아브디브카 북쪽 9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군이 성공적으로 방어한 데 성공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아브디브카 서쪽 6km 지점도 러시아군이 방어한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와 마린카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 남서쪽 11km 지점과 아브디브카 남서쪽 36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체첸군이 예비전력에서 빠져 최전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 체첸군은 마린카 인근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 15km 지점에서 러시아 방어선을 국지적으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이를 방어하며 2회 정도 우크라이나군을 격타긴 했으니라만 추가 공격에 의해 뚫린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리브노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만 격퇴되었습니다. 또한 멜리토폴 방향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1.7km 정도 진격하였습니다. 남동쪽 방향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타인으로 진격하였고 로보타인 외곽에서 1km 정도까지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로보타인은 수일 내로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타인을 계속 탈환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체첸군 일부 부대가 오리키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지점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색대가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러시아군의 후방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수색대를 격퇴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